태고종의 내년 예산이 4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. 태고종 중앙종회는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6회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. 중앙종회 의장 법담스님은 대소사를 뒤로하고 종단은 더 나은 발전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.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제27대 집행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더욱 낮은 자세로 모든 역량을 다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